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또 연기되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교육당국의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교육당국은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지 정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대구에서는 이미 개학 연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에 국한하면 23일 개학은 이르다며 대구교육청과 개학 연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인데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 환경을 고려하면 진정세가 확인될 때까지는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주 이상 휴교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미루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에 정해진 학사 일정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미 휴업일수 15일을 다 적용해서 계약을 23일로 미룬 건데요. 여기서 더 미루려면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2단계 휴업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정 수업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인 법정 수업일수에서 10%씩 감축해서 개학일을 계산해보면 초중고등학교는 4월 17일, 유치원은 4월 16일이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럼 4월 16일, 4월 17일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개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휴업이 7주를 넘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별로 개학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지역만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지필고사 등 각종 평가 일정도 미뤄져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그리고 방학 이런 것도 조정이 되는 겁니까? 수능 일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방학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학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교육부가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 발표 시점은 어떻게 되죠? 현재 교육부는 주말 동안 내부 검토를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 연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기자였습니다.